안녕하세요. 동생 기타의 동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라는 곡입니다. 2021년에 발매된 저스틴 비버의 곡인데요. 스타일리쉬하면서도 되게 패셔너블한 그 저스틴 비버의 매력과 읊조리는 듯한 그런 힙합 사운드가 같이 어우러져서 매력적인 곡으로 탄생하였어요. 같이 한번 연주해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거는 원래 2키 배열인데요. 우리는 카포를 4번에 끼고 3키 진행으로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E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7. 우리가 알고 있는 G7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요. 여기서는 요 하음을 4번 줄에서 사용해서 이런 모양을 씁니다. 대신에 5번 줄과 1번 줄은 치시면 안 돼요. 다음으로 G서스폰. 다음 코드입니다. A-7. 다음 코드입니다. F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B. 코드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노래의 전체의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트로 4마디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 노래를 익히기에 앞서서 이 노래의 리듬에 대해서 좀 익히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악보사항에 표현되어질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것들을 보시나요? 번호만 보시나요? 아니면 줄번호만 보시나요? 사실은 그거는 조금 후에 보시고요. 먼저 이 밑에 나와 있는 그 음표의 꼬리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노래는 16, 곧 16비트 곡인데요. 16비트 16개가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박자로 4개로 쪼개신 1이야나 2이야나 3이야나 4이야나 이런 박자로 진행되어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그 음표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리듬을 보시게 되면은 8분음표 2개와 그리고 16분음표 2개, 8분음표 1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3번 줄의 0번, 0번은 이렇게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럼 요 리듬은 어떻게 되냐면은 1N2EN 요런 진행으로 리듬이 진행이 되는 거 보시면 돼요. 그거를 오른손 핑거링으로 구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으로 스캣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마디만 예로 들어볼게요. 원, 따, 으따다, 따다다, 으따다 요런 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리듬의 카운트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요네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 입과 그리고 운지를 잘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인트로 네 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자, 여기서 1번 손가락이 내려가서 풀링을 한번 해줘요. 으따다. 그 다음 2를 잡아요. 자, 1번 손가락이 한번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풀링. 그 뒤. 네, 이런 진행이에요. 그 다음 A-7 햄머링 앤드 풀링 오프 3연음이었죠? 그 다음에 네, 이 사운드가 굉장히 믹싱을 할 때 뒤로 빼서 뭉글뭉글하게 뒤에 최대한 숨어서 목소리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택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어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둥글둥글하게 약간 뾰족한 사운드가 나거든요. 말이 참 어렵네요. 자, 다시 한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인트로 네 마디. 다음 진행은 A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위에 진행했던 인트로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계속. 예, 요런 진행이에요. 따다 따라다다르다다.
다음 B파트 진행이에요. B파트 4마디 진행인데요. 코드 진행은 똑같습니다. C, E, A-7, 이번엔 G서스프가 한번 나와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이에요. 앞에 패턴과는 코드 패턴이 조금씩 달라져요. C키 진행이기 때문에 F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F 모양은 요 모양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3번 손가락을 내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한마디 4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C, G/B, 그리고 A-7, G, E 요 진행이 나옵니다. 그 두 마디 패턴으로 4번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G서스프 하면 나오는 거 제외하고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F부터 진행합니다. 3, 4.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탑노트 치고 G7이었죠? 그 다음에 C, G/B, 그리고 A-7. 네, 다시 똑같은 진행이에요. 다음 진행은 A파트를 4마디만 반복하고요. B파트, C파트 이후에 인터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에 패턴은 설명드렸던 앞에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인터루드 8마디를 보여드릴게요. 코드 진행이 A-7에서 G/B 한번 가고요. C 갔다가 베이스를 한번 E로 가는 C/E 그리고 이때는 솔로 살려줍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and four and 그다음에 F로 C and G/B C 마지막으로 아우트로 진행인데요. 아우트로는 C 파트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C, 4, F부터 G, C, G/B, A-7, G. 지금까지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라는 곡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걸 3 핑거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3 핑거링으로 하든 혹은 4 핑거링으로 하든 그거는 개인의 취사선택이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지 않고 같은 레벨로 연주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이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공쌤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